자, 문제 난이도는 아주 낮아요. 자, 1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두 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입니까? 자. 이게 이제 요건데, 아, 요거를, 요거를 두 배로 하고 단면적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니? 그럼 이건 뭐야? 1번은 6배입니다. 이런 얘기지? 자, 2번. 다음 회로의 콘덴서 C2에 걸리는 전압은? 자, 그러면은 콘덴서에 여기 C2죠. 여기 C2라고 그러죠. C2는 전체 C하고 전압에 이거가 여러분들이 반비례한다는 거지. 응? C2 용량이 작으면 전압은 많이 걸려요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전압 분배로 해도 되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처리하면은 합분의 고, 합 9, 18, 2,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하면은 합분의 고, 그러면은 3분의 2. 그래서 C는, 전체 C는 이제 3분의 2다. 전체 C는 이제 3분의 2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을 해준다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 응? 자, 그러면은 끝났잖아. V2를 물어봤으니까, 자, V2는 C2, C, V. 응? C는 3분의 2, C2는 3, V는 60. 2번. 자, 3번. 이상적인 전압원 및 전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상적인 전압원. 뭐가 돼야 돼? 그러면은 내부저항은 0오음이 되겠나? 단락이니까.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전류원은 0암페어지. 내부저항은 0암페어가 되려면은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정답은 1번이다.